이번 시간에는 이 우리 부담부 증여, 양도세와 취득세, 그리고 요거 연관돼서 발생되는 세금에 관한 걸 정리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방문각 클래스! 자, 부담부 증여는 말 그대로 뭐예요? 증여를 하는데 뭔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하게 되면 그 증여한 금액 중에서 일부를 유상으로 파는 걸로 보겠다. 그런 뜻이죠? 그게 이제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죠. 토지 5억짜리를 얘한테 했다. 증여하면서, 갑이 증여하면서 뭐 했어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넘겼어. 근데 갑의 채무가 얼마냐? 그랬더니 여기 은행 채무 2억이 있는 거죠. 그럼 갑이 지금 뭐라는 겨? 5억짜리를 얘한테 증여해주면서 조건을 건 거죠. 뭐하고? 네가 채무 2억. 이게 갑의 채무죠. 갑이 근데 뭐래? 이걸 을 네가 내 대신 부담해라. 그러면 저걸 떠안는 조건부로 너한테 공짜로 줄게. 이게 부담부 증여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 볼 때는 요 채무가 갑의 채무인데 을한테 떠넘겼으니까 갑은 뭐가 된 거야? 채무가 변제가 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2억만큼은 돈 받고 파는 걸로 본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도세에서 어떻게 됐죠? 요 채무에게 해당하는 2억 원은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우리가 보통 문제 낼 때는 양도 여부 판단할 때 부담부 증여는 채무액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 이렇게 내기도 하고, 거기다가 그럼 이때 요 양도세 2억은 누가 양도세 납세 의무자냐? 갑이죠. 갑의 채무니까. 그리고 나머지 을 2억, 즉 3억은 뭘로 봐? 증여로 보니까 얘는 누가 내요? 을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누가 얼마에 대해서 어떤 세금 납세를 치냐 이거죠. 근데 여기다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걔는 반대로 봐요. 을은 취득을 한 거죠. 그럼 얘는 뭘 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취득세를 어떻게 낸다? 줄곧기 하면 되죠. 얘가 주는 애가 양도, 채무액은 돈 받고 팔았대. 그러면 뭐야? 당연히 돈 주고 산 거니까 유상취득으로 보고, 나머지는 주는 애 공짜로 준 거니까 받는 애도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건 줄곧기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얘네 둘이 무슨 관계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하여튼 우리가 세법상 배우자, 직계존비속 나오면 무조건 뭘로 봐요? 증여로 보죠. 증여인데 추정이니까 입증하면 유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양도세 문제 풀 때 배우자 직계준비소 간의 부담부 증여는 증여로 봐서, 전체를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 틀리잖아. 왜? 추정이니까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발생된 세금이 여기서 보면 이런 거 있죠. 그럼 얘는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 어떻게 되냐? 부담부 증여를 했잖아요. 그럼 갑이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 예정신고 기한이 원래 몇 개월이에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죠. 근데 얘는 몇 개월이다? 3개월이다. 왜? 증여가 3개월이에요. 증여세가 3개월인데 얘는 2개월이야. 이게 날짜가 안 맞는다겠죠? 그래서 어디를 맞췄어? 증여세에 맞춰가지고 얘도 몇 개월이야? 얘도 3개월이죠. 3개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양도세 제척 기간도 나옵니다. 우리 제척기간 총론할 때 배우죠? 그럼 제척기간 할 때 이거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이 증여세, 그러니까 증여와 연관된 걸 다 증여를 따라간다 보시면 돼요. 정리할 때. 그러면 얘가 증여세 제척기간이니까 이 소득세도 예정신고기한도 얘를 따라가니까 제척기간도 누굴 따라간다? 증여세에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요 소득세 제척기간은 증여세 제척기간을 뭐한다?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다 부담부 증여 관련된 얘기다. 여기서 읽고요. 그 다음에 양도체의 개선 취득가격. 요것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그럼 얘가 2억 원은 양도로 본대요. 그럼 이때 얘가 취득세, 양도체의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얼마나 볼 것이냐. 이런 문제 출제가 됐었죠. 실제 기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보통 이렇게 5억에 지금 2억이잖아요. 그 3억은 뭘로 보고? 증여로 보고 얘는 양도로 보니까. 근데 이걸 살 때 1억에 취득했다. 이런 식으로 기출로 나온 적이 있죠. 그러면 요 1억은 요 전체의 취득가액이죠. 근데 얘가 2억 원을 양도로 보니까 양도세,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 얼마니? 그럼 1억? 그러면 안 되죠. 왜? 얘가 지금 전체 5억 중에 얼마만? 2억만, 5억 중에 2억만 양도로 보니까 1억은 전체 취득가격이니까 얘도 똑같이 어떻게? 5분의 2만 안 보내가지고 얼마? 얘가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실제 기출은 이제 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전부 다 이쪽에서 부담부 증여 관련된 얘기고,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 얘는 취득세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이제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취득세 신고기한. 얘 신고기한 언제입니까? 원래 유상이 기본이 60일이고 원래 다 60일이었죠. 근데 증여가
취득세 신고 기한이 뭘로 바뀌었어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개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60일이고 얘는 증여가 3개월이니까 또 날짜가 안 맞아. 그럼 얘도 똑같이 뭐 한 거야? 증여하고 통일해가지고 부담부 증여 전체 다 뭐예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개정이 된 거죠. 그분 잘 보시고. 그리고 이것도 제척기간도 똑같죠. 요 취득세 제척기간이 원래가 뭐예요? 무신고 제척기간 7년인데 그죠? 근데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면 제척기간이 취득세가 10년이거든요. 그런데 부담보증에는 여기는 유상으로 보고 얘는 무상이니까 요거 제척기간은 10년이고 얘는 원래 뭐예요? 얘는 원래가 7년이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 날짜가 틀리죠? 그럼 얘도 똑같이 뭐야? 증여랑 맞춰가지고 얘도 뭐야? 전체 다 제척기간은 뭐야? 증여 따라가서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전부 다 요 관련된 지문들이고요. 그 다음에 과표도 있죠. 자, 그럼 얘가 부담부 증여로 취득했어. 그럼 취득세 세금을 계산해야 되잖아. 그럼 과세 표준이 뭐냐? 얘는 뭐야? 이건 이대로 따라가면 돼요. 취득세 과표는 채무액은 뭘로 보니까? 유상으로 보니까 얘는 뭐고? 유상 취득의 과세 표준을 적용하고 얘는 나머지는 무상으로 보니까 뭐다? 무상 취득의 과세 표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요 취득세 과세 표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작년에 개정되고 처음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언급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부담부 증여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채무액은 유상이니까 유상취득에, 나머지는 무상이니까 무상취득에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그럼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계속 부담부 증여를 공부할 때 양도세 따로 공부하고 취득세 따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했는데 더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연관된 거잖아요. 사고 팔고 양쪽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양쪽을 연관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같이 하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 부담부 증여와 관련된 얘기들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쪼개서 계속 공부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관된 건 가능하면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언급이 되는 것들이라서 작년에 납세 의무자 나올 때도 취득세 파트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양도세 파트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부담부 증여를 정리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